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 위기는 뭐 총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2004년도에 제가 교직 만족도를 조사를 해봤어요. 일정 연수 가서 말씀인데 2004년도에 5점 만점에 3.8점이었어요. 지금 몇 점이나 될것 같으십니까? 지금 바로 선생님들 만족도 조사해볼까요? 비밀 투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쉬운 팁을 알려드릴게요. 애들은 담임이 뭘 한번 쏠라고 그래도 소품질을 결정하려고 그래도 말이 많아야 결정에 오래 걸리죠? 아주 손쉬운 결정 방법이 있습니다. 비밀 투표. 고개를 숙이고 입장. 5점 만점 5점 3, 3. 대단히 만족. 난 62세까지 틀림없이 갈수 있다. 5점. 1점. 맨날 반항만 기다립니다. 이렇게 실제로 제가 비밀 투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점수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전국적인 점수입니다. 1.7에서 3.3. 만약에 만족도가 1.7이라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점수죠. 우리나라 교사들이 이렇습니다. 만족도가. 그런데 세상은 아직도 우리더러 무슨 통? 철밥통. 세상은 우리 깨진 철밥통. 울고 있는 철밥통. 선생님도 올가을에 유난히 좀 힘들지 않으십니까? 올가을에 유난히 힘든 건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 근데 8월하고 9월에 비 오는 날이 며칠이다? 8월하고 9월에 무려 36일 비가 와요. 우울증하고 뭐하고 관계가 깊어요? 일조량하고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이 얼라들이 8월 말, 9월 초에 절대절대 나와서 막 뛰어줘야 되는데, 특히 사내 애들은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애들 자체가 굉장히 우울한 거죠. 근데 지금 요 최근 2주 동안 살짝 좀 해가 좀 나잖아요. 애들이 조금씩 풀려요. 애들이